오늘 작업할 헤드라이트는 포르쉐 카이엔이고 코드명이 958일 거야 아마. 보시다시피 이제 습기 문제로 들어왔고, 일단은 모듈이 죽었을 거야. 이거 봐, 지금 부식 올라와 있는 거 보이지? 발라스터는 야 물이 나온다 야. 그러니까 지금 부식이 이렇게 된 지가 좀 한참 됐다는 거거든. 이제 모듈은 아마 새 걸로 꽂아야 될 것 같고, 라이트는 수리를 하면 되는 거고. 습기 문제가 있다고 해도 모듈이 무조건 사망하는 건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차종마다 다 다르기는 한데, 이 모듈이 지금 하단에 달려 있잖아. 아래쪽에 이렇게 달려 있다 보니까 습이 물방울이 이제 하단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모듈을 적시는 거거든. 이런데도 다 습이, 수분이 한가득이다 한가득. 볼부도 그렇고. 일단 이 습이 왜 찼는지가 중요하긴 하거든. 이 투명 커버하고 하우징 사이에서의 불량으로 습이 차거나, 하우징에 파손이 있어서 습이 차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습기 문제는 우리가 받아보면은 헤드라이트는 이상이 없어. 이상이 없고, 뭐 파손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그런 거는 없고, 결로가 습기가 되는 경우가 많아. 내부의 온도 습도랑 외부의 온도 습도가 다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여기가 뿌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 진공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결로는 껴, 공기는 멈춰 있는 거지. 멈춰 있으면은 뿌옇게 꼈다가 이제 벤트 튜브를 통해서 공기가 순환되면서 그 뿌옇게 꼈던 그 습한 공기가 이렇게 쫙 사라지는 거거든. 근데 그 결로가 뭔가 조건이 안 맞아서 빠져나가지 못했을 때, 그랬을 때 이렇게 물방울이 맺혀서 흐르는 거야. 그럴 때는 빠른 수리가 필요해. 왜 그러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모듈이 사망할 수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설명할게. 지금 만약에 이게 빗물이나 세찬물이라면은 이 물방울이 건조가 됐을 때 얼룩이 생겨. 근데 공기 중에 수분, 내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 공기 중에 수분은 이거를 건조를 시키면 얼룩이 안 생겨. 물론 자세히 보면 얼룩이 조금씩은 있겠지. 근데 결론은 공기 중에 수분이라 눈으로 보여지는 얼룩이 심하지 않다. 닦아내지 않고 그냥 건조만 시킨 상태야. 얼룩이 없잖아, 그지?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바깥에다가 내놔서 건조를 시킨 건데, 일단 요것도 뭐 빗물이 들어간 거, 세차물 뭐 이렇게 지금 되게 오염된 얼룩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지? 이런 식으로 지금 물방울 그대로 말른 거잖아. 요렇게 얼룩이 있어야 돼. 빗물이나 세차물은 요런 것도 그렇고. 근데 공기 중에 수분은 지금 이런 상황처럼 얼룩이 안 남아. 그러니까 이것도 헤드라이트가 불량이어서 그 습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뭔가 조건이 안 맞아서 결로가 습기가 되는 그런 사례인 거지. 일단 배선 커넥터 같은 경우도 지금 어디냐, 이렇게 핀에 부식이 다 올라와 있잖아. 이거를 세척을 하고 확인하고 조립하면 될 것 같은데. 배광판은 상태가 아주 좋아. 렌즈만 얼룩 같은 거
이제 백화 같은 것만 잘 닦아가지고 조립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이걸 밀어 넣으면은 이 커넥터가 이렇게 딱 꽂히게끔 돼 있는데 이게 뒤로 밀려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꽂을 때 이게 뒤로 밀려나는지 안 나는지 잘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보고 조립을 해야 돼. 그렇게 습기가 한가득이었는데도 건조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눈에 띌만한 얼룩 같은 거, 물 얼룩 같은 거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깨끗한 수분이 맞다는 거지. 그러니까 공기 중에 수분. 이건 코너링 램프야. 그러니까 오토에다 놓고 핸들 조향각을 이제 주차나 막 이제 저속일 때 조향각을 이제 핸들을 돌리면 이제 켜지고 꺼지고 하는. 투명 커버는 지금 되게 지저분해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PPF 돼 있거든. 그래서 이 PPF를 떼면은 아마 새 것처럼 나오겠지. 근데 우리는 그냥 내부만 세척 간단하게 하고 조립해서 보낼 거야. 이제 닫으면 되는데 수리는 끝났고 요거 모듈은 아마 새걸로 준비를 하던지 아니면 중고를 한번 알아보든지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라이트는 끝났고 요거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